승객분들은 승강기를 이용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승강기가 정지하는 상황을 연출해서 실제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강기에 갇힌 승객은 비상 통화 장치를 이용해서 구조 요청을 하고 관리실에서는 고장 내용과 또 피해 현황 등 상황을 파악한 뒤 구조 기관에 상황을 신고합니다. 네, 관리실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승강기가 멈춰있어서 1층과 2층 사이에 갇혀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승강기 안에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다치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다친 사람은 없고 두 명이 갇혀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네, 지금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승강기 우측 상단을 보시면 승강기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 승강기 번호 좀 불러주세요. 승강기 번호는 2108601이에요. 2108601이요? 바로 구조 요청하겠습니다. 119조, 여기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관리실입니다. 승강기 안에 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승객은 총 2명이고 1층과 2층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승강기 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승강기 번호는 2108601입니다.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네, 관리실은 이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비상 통화 장치를 통해 승객들에게 구조 진행 상황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안심시킵니다. 지금 119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5분 이내로 도착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승강기 내에는 안전장치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공기구멍이 있어 질식 위험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구조 전까지 낮은 자세로 손잡이를 잡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구조대가 출동하겠습니다.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승강기 위치와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구조를 실시합니다. 네, 구조 요원이 출동했습니다. 지금 구조대입니다. 다치신 분 없으십니까? 네, 지금 다친 사람은 없고 네. 빨리 구해주세요. 있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19 구조대는 승강기가 정지한 위치를 확인하고 하상구의 유지관리업체 직원에게 알립니다. 119 구조대는 승객의 안전 여부와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하상구의 구조 요원은 수동 조작으로 승강기를 이동시킵니다. 승강기가 구출 가능한 위치에 도착하면 기상키를 이용해서 승강장 도어를 열고 승객을 밖으로 구출하겠습니다. 구조 요원은 탑승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신속하게 후송하겠습니다.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실시합니다. 네, 탑승객의 정확한 대처와 그리고 신속한 출동과 모든 것이 진행이 돼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승강기 안에 갇힌 상황을 가정을 해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네, 훈련에 오늘 함께 해주신 탑승객 두 분과 그리고 우리 두 분의 구조 요원분들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